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비전 프로의 강점이 실수로 성능과 이게 왜 중요한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안 보신 분들은 첫 번째 영상을 보고 오셔야 오늘 할 기술적인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여기 링크를 눌러서 봐주시고요. 앞에서 실수로, 패스로, 뭐 포톤 투 포톤 뭐라고 부르든지 현실 세계를 카메라를 통해 촬영하고 이미지 프로세싱을 거쳐서 디스플레이에 주사하는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 그 지연 시간이 애플 비전 프로가 얼마나 짧은지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게 그냥 M2 칩을 달고 있다거나 혹은 프로세싱 성능을 높인다고 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플은 확실하게 여기에 공을 들이고 있고 이걸 위해서 하드웨어와 OS까지 모든 부분을 맞춰서 설계했습니다. 오늘은 이 기술적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해볼게요. VR 기기에서 제공하는 시스루 기능은 생각보다 많은 단계를 거칩니다. 그냥 카메라에서 촬영되고 있는 화면을 카메라 뒤에 있는 디스플레이로 모니터링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외부에 있는 뎁스 카메라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촬영하고요. 이게 하나의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스티칭하는 프로세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헤드 트래킹 센서를 통해서 적당한 모션 블러와 함께 자연스럽게 시선을 이동해야 하고 또 그 와중에 아이 트래킹 센서 정보를 토대로 눈이 주로 바라보는 곳은 선명하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흐릿하게 렌더링을 해서 리소스를 절약하는 포베티드 렌더링을 거친 결과물을 디스플레이로 출력해야 돼요. 사실 이 과정의 복잡성과 성능 요구사항은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생성형 AI와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노이즈로 시작한 이미지를 깨끗한 결과물까지 도달하는 과정에 드는 그래픽 리소스가 훨씬 더 많이 요구되고 복잡해요. 이에 비하면 이건 할 일과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니까요. 문제는 복잡한 프로세스를 감당할 수 있는 높은 성능이 필요하다기보다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입력도 빨리 받고 계산도 빨리 하고 출력도 빨리 할 수 있는 속도, 이걸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과정을 빠르게 흘러가도록 할 수 있을까? 비전 프로를 사용하다 보면 이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 비전 OS 초반이라 그런지 앱 크러시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앱이 동작하지 않고 다운되고 뭐 또 앱뿐만 아니라 비전 OS 기본 앱과 설정마저도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시스루는 그대로 작동해요. 분명히 내 컨트롤에 아무 반응도 없고 비전 프로는 지금 버그 난 게 분명한데 저는 이걸 쓰고 밖을 보고 있어요. 상식상 이렇게 되면 그냥 까만 화면을 뜨던가 아니면 화면이 마지막에 보여준 대로 정지되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시스루만은 끝내주게 작동합니다. 이건 새롭게 탑재된 아론 칩의 존재 때문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는 우리가 아이패드에서 했던 대로 M2 칩을 통해서 OS를 구동하고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아 플레이하고 컨텐츠를 감상하고 맥과 연결해서 버추어 디스플레이로 사용하고 이런 모든 기능을 구현해요. 그런데 아론 칩을 넣은 이유는 오직 딱 하나, 시스루 기능만을 위해서 탑재됐습니다. 그러니까 M2 칩으로 구동되는 앱은 아이패드에서 경험을 했던 것처럼 뭐 잘 알지 못하는 이유로 갑자기 멈추기도 하고 크러시가 나기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도 아론 칩은 독립된 역할과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하는 일인 현실 세계를 디스플레이로 스트리밍 해주는 일은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독립적인 아론 칩의 존재 때문에 비전 프로는 지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고 이것이 지난 영상에서 말한 차이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RTOS, 리얼타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조금은 생소한 OS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얼타임,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항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운영체제입니다. 윈도우즈는 전원을 켜면 부팅이 되면서 실행이 되죠. 맥 OS 역시 전원이 들어오면 둥 하고 부팅이 되고 실행이 됩니다. 이런 건 RTOS가 아니에요. 제가 RTOS를 매일 경험하는 곳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아마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봤을 거예요. 테슬라 자율주행 중에 테슬라 컴퓨터가 다운이 되면 어떡하지?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테슬라 주행과 관련된 기능들은 RTOS를 통해 구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나오지 않고 메뉴가 이상해지고 컴퓨터가 재부팅에 들어가도 주행과 관련된 기능들은 RTOS를 통해서 여전히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비전 프로도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애플이 생각했을 때 비전 프로를 사용하면 주변 환경을 스트리밍해서 유저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 안전의 이유든지 아니면 매끄러운 경험을 위해서든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RTOS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RTOS는 작동 방식이 아주 단순화되어 있어서 지연 시간을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해요. 예를 들어서 시스루 기능을 M2칩이 그냥 맡아서 한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틀어놓은 뭐 디즈니 플러스에 애플 뮤직에 사파리 창에 맥 가상 디스플레이까지 해결해야 할 일 산더미인데 그 중에 일부를 또 할당해서 시스루를 구현해야 합니다. 아무리 일의 순서를 우선순위로 준다고 한들 받을 수 있는 명령의 총량이 있다 보니까 줄을 서야 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아론칩은 다른 명령은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시스루만을 위해서 존재해요. RTOS가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특정 입력이 어떻게 처리돼서 어떻게 출력될지가 정해져 있고 그 루트는 항상 그 입력을 위해 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속 터지는 퇴근길,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 버스 전용 도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전 프로는 시스루를 위한 전용 RTOS를 아론칩이 운영하면서 지연 시간을 짧게 가지고 가면서도 상시 주변 환경을 볼 수 있는 경험까지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즉, 아론칩에는 13개의 카메라 입력, 5개도 넘는 센서의 정보, 7개의 마이크 등등 스트리밍을 위해 필요한 인풋 경로가 비워져 있고 입력이 되면 준비된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거쳐서 계획된 대로 출력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 시간을 계속해서 짧게 유지하면서 비전 프로가 크러쉬가 나는 상황에서도 상시 시스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사실 이 정도의 프로세스는 복잡성이 많이 높지 않고 또 성능 요구치도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M2칩의 성능이 훨씬 더 높아요. 하지만 프로세싱 성능보다는 언제든지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론칩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론칩에서 중요한 것은 코어의 성능이 아니라 입력을 받고 출력을 할 수 있는 경로의 수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경부고속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로 예를 들었잖아요. 아론은 이 버스 전용 차로가 하나가 아니라 막 20개쯤 전용 차로가 있고 그 차로마다 또 다닐 수 있는 광역버스 번호도 할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칩셋에서는 메모리 대역폭이라는 스펙으로 정의가 되거든요. 이 칩셋으로 통하는 경로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는 건데 이게 비전 프로가 260GB/s입니다. 감을 잡기 편하게 게이밍용 그래픽카드로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RTX 4060의 메모리 대역폭이 아론보다 살짝 더 큰 272GB/s이거든요. RTX 4060으로 우리가 게임도 돌리고 생성형 AI 이미지 프로세싱도 하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오직 시스루 스트리밍을 위해서 얼마나 큰 전용 도로를 아론칩이 확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애플 제품은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제품들보다 늘 비쌌습니다.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애플 제품을 쓰는 사람을 그냥 허세 가득한 유저로 바라보는 시선도 좀 존재하게 만든 것 같은데요.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쌀만한 이유가 또 있어요. 애플은 세상에 없던 경험과 기능을 선보이면서 성장해 왔다기보다는 같은 경험이라도 그 경험의 질을 더 매끄럽고 더 자연스럽게 설계하면서 그것을 경험하는 유저들의 로열티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단단하게 지지층을 만들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랜만에 좀 극단적으로 애플스러운 제품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가격에 대한 저항감을 조금 내려놓고 즐기려고 하는 중입니다. 비전 프로의 저가 모델은 유저들의 요청이기도 하지만 사실 기어 입장에서도 결국 필수적인 넥스트 스텝이 되어야 하는데요. 비전 프로에서 보여준 이런 고집들을 다 지키면서 저가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그게 아니라면 애플은 어떤 경험을 먼저 포기할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해보면서 또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